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항리에 있는 산골 농장 부지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그만한 멋진 막장에 있는 농장입니다. 우리 농장 옆으로 일급수 꽃이 빠질라 또랑물이 이렇게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곡 좀 건드려 볼까? 지금 이 가뭄대 물량이 이 정도면은 물이 적은 양은 아닙니다. 좋다. 에이, 좋다. 깨끗합니다, 계곡이. 자, 요 정도까지만, 올라. 와, 보겠습니다. 아이고, 숨 차다. 자, 우선에, 우리 땅, 해발도 높고, 정말 막장입니다. 뒤쪽에 아무도 없고요. 나무 간섭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한,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그 드론 영상 먼저 보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길을 타고 또 마을을 경유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땅은 저 이 지점이 이제 하단부인데요. 우리 땅 밑에 이렇게 예쁜 전원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버섯 모양의 예쁜 전원주택을 이웃으로 삼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길을 타고 쭉 올라오면서 좌측편에 이제 일급수 또랑물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빌미산입니다. 빌미산은 해발고도 약 780m 정도 되고요. 우리 땅은 지금 약 400에서 450고지 있는 해발 400에서 450고지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뒤쪽에는 우리 땅 뒤에는 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장입니다. 남 감사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한 나는 자연인이다 할 만한 땅입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우리 땅 시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단부입니다. 우리 땅은 지금 두 다랭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이 조금 뭐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올라갈 때 기어를 변속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쪽 계곡이 좋습니다. 저기 여름에 삼겹살 파티하면 되겠더라고. 유지수가 많이 심어져 있다. 자, 자두밭입니다. 자두밭인데요, 두 다랭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두 품종은 미금이라 합니다. 미금, 소금이 아니고 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하우스 한동 사장님이 고추 농사를 짓고 활용하는 하우스입니다. 1년에 그 자두 수확해서 금액이 1년 그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쭤보니까 뭐 해마다 좀 다르답니다. 그 평균적으로 잘 될 때는 한 2,000만 원, 못 될 때는 한 1,500 정도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1,500, 2,000은 제가 받을 때는 물론 뭐 큰 돈이다마는 제가 받을 때는 수중 갱신을 해서 요즘 그 인기 있는 샤인머스켓이라든지 다른 그 종류로 수중 갱신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판단은 소비자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자, 이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그 사장님께서 지금 제초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 봐요. 풀을 지금 깎고 계시네. 해발이 높아서 오늘 뷰가 좋아요. 저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엉금엉금 기어가. 앞뒤로 길이가 약 70m 정도 되는 것 같고 옆으로 폭이 한 5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도로 반대쪽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거는 이제 호두나무네. 저 밑에 이제 동네고 여기가 이제 봉황리 마을입니다. 저 밑에 동네가 또 선황리고. 자, 990평에 자두, 그 다음에 저 위에 가면 또 하우스도 또 있습니다. 지상물 전체 포함해서 매매 금액으로 나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지상물 전체 포함입니다. 농막도 한동 있습니다. 좀 깨끗하지는 않아도 리폼을 하시면은 사용 가능합니다. 사장님 나갑니다.
밑에 다랑이 여기가 더 커요. 평수가 총 두 다랑인데요, 밑에 다랑이에 작물을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위에 다랑이에 집을 짓고 작업장 같은 거 이런 거 짓고 활용하시면 됐고. 자, 한정 우리 사장님, 나는 자연이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가실라. 자, 저 위에 다랑이 가서 계속 방송 이어나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형상대로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굳이 그 촉대공사라든지 이런 건 안 사셔도 됩니다. 미 수백 년을 이렇게 흘러온 땅이기 때문에 토사가 유실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연 그대로 놔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위에 다랑이 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한숨 돌렸습니다. 이제 위에 다랑이 사장님이 그 생활하시는 공간도 보고 위에 다랑이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도로를 기준해가지고 좌측에 지금 매실나무 세 그루 지금 서가 있고요. 우측에 지금 신고배 두 나무 서가 있습니다. 배가 많이 열린답니다. 매실도 많이 열리고요. 나가 봄을 모르나 꽃망울이가 피는군요. 자, 쭉 올라가 볼게요. 자, 강아지가 짖을 수 있으니까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기준해서 우측편에 그 우리 단풍나무 한 그루 서가 있고, 그 다음에 동백꽃이 핀다. 자, 동백나무가 한 그루 서가 있습니다. 크다, 동백나무. 그 다음에 소나무, 육성소나무입니다. 요거 무슨 대추나무네. 네. 요 대추나무 한 그루 서가 있고. 이건 산수유 나오는데, 저건요. 이건 산수유. 이건 산수유. 예. 소나무 내가 좀 잘 쓴다고 캐었는데 모양도 괜찮아. 우리나라 토종 육성 그렇죠. 예. 요 저 자연수 물통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사장님. 자연수. 아, 저 고도 차이가 있어가고. 예. 저 높이 묻어나네. 자연적으로 뭐다 없이도 자연적으로 내려갔고 미래. 예. 설치하는 아침에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이 지금 365일 계속 물이 콱콱콱. 예, 혹시 감을 때는 자두 나무에 이 물로 물도 되고 그럽니다. 예. 감도 그 요 이거 왔다 주고. 야, 이거 뭐. 어디들 오시든 간에 전기 물이 문제라. 물은 해결됐고 전기도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 하우스. 그리고 이제 정화조는 지금 없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야외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하우스 한 동. 요 관리기 요것도 우리 사장님께서 말만 잘 하시면 주고 가신답니다. 말 모하면 또 안 줍니다. 말 잘 하셔야 돼. 자, 요거 이제 하우스 한동 요것도 촌에 오시면 요기랑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받고 여기 농막입니다. 농막 안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리폼을 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전원주택을 하나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원주택 한 채 짓자. 자, 앞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뷰가 정말 좋습니다. 농망아, 농망아, 인물 좋다. 또 인물 좋다, 호피. 자, 요 수도가고 솥단지도 하나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생활하는 농막입니다. 100T로 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따뜻하답니다. 자, 이곳에서 보는 뷰가 장관이고 일품입니다. 산세 수려,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나는 자연이다. 완전히 막장 토지입니다. 제가 성주읍에서 이까지 오는데 약 20분 정도 소요됐어요. 즉 말해서 성서계대 기준 해가지고 이까지 오는데 한 45분 50분 정도 하면은 끝나면 들어오겠죠. 45분 50분 하면은 이 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땅에다가 자두를 다 그 철거를 하고 샤인머스켓 정도 심고 위에는 전원주택 멋진 거 하나 짓고 그 다음에 텃밭 또 정원 이렇게 꾸미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그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혐오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빌미산이 산세가 좋고 송이가 그래 많이 난답니다. 자,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부지 면적이 보자. 여기가 990평이고요. 지역이 여기가 보정관리지인 것을 해요. 건폐율 20에 용적률 여기가 80% 나오나 그래요. 그래서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보자. 200평 전용받아가지고 건물 30평 짓고 한 10평 정도 차고 창고 이렇게 그렇게 건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큰 땅을 다 전용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도 연못도 한 개 있다. 여기에 물이 나는가 봐. 아, 이쪽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 같네요. 요것도 연못을 하나 파가지고 정원 같은 거 잘 꾸미면 되겠다. 요 물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오네. 괜찮다. 뭐 내만 개한다 하면 없잖아. 응?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좋다 해야지. 요 연못 하나 파면 되겠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좋다, 뷰가. 자, 나가서 계속 또 방송 이어나갈게요. 자, 우리 땅 위에 따랭이, 밑에 따랭이 두 다랭이로 이루어져 있고,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아랫다랭이에 뭐 샤인머스켓 고소득 작물 심고, 위에는 전원주택 하나 짓고 텃밭 정원 꾸며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연수는 자연수대로 사용하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지하수 하나는 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물도 걱정 없이 사용을, 지금 물도 충분하나 그래도 지하수 하나 파야 될 것 같고, 각종 유실수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뭐 매실 배 이런 거는 뭐 실컷 담을 수 있겠다. 자, 990평이고 보정관리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용을 다 받았을 때 198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요. 이 땅이 990평이니까 198평을 건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바 허가는 안 나도 한 채씩 한 채씩 이렇게는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성주군청 허가과라든지 군청 앞에 설계사무소 소장님들 많으니까 컨설팅 받아보시고, 평평하니 좋습니다. 뷰도 정말 좋고, 오늘 뭐 미세먼지 연무 현상 때문에 뭐 깨끗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해발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보입니다. 빈미산 자락의 780고지 밑에 있는 우리 땅은 한 450 정도 됩니다. 해발이 그 정도로 공기 좋고 물 좋고 산세 좋고 정말 좋은 위치에 나는 자연이다. 또 산골 농장, 산골 기촌, 기농 할 만한 땅입니다. 자, 저 앞에 계곡 가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와, 전부터 저 놀기 좋겠다. 저 여름에 저도 놀기 좋겠고, 우리 농장은 바로 여기잖아, 그죠? 여기 한 다랭이, 저 위 한 다랭이, 바로 옆에 계곡이에요. 좋다. 여름에 평상을 깔아놓고 삼겹살 굽어가 소주 한잔, 막걸리 한잔 하나 끝내주겠다. 버들치가 많아. 요 정도 같으면 뭐 여름에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공간 되잖아, 그죠? 버들치 많대. 겁나가 다 도망갔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항리에 있는 나는 자연이다, 니도 자연이다, 또 전원별장부지, 기농기촌 주택부지 할 만한 땅이었습니다. 전기, 수도, 수도는 아니지, 자연수지. 자연수 다 365일 콸콸콸 내려오도록 지금 관수시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걱정, 전기 걱정은 없고, 다만 농막 같은 경우에는 리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새로 하나 멋진 거 하나 갖다 놓든지 그렇게 활용해야 되고, 정화조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또 구적도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으면은 정화조도 설치 가능하니까 나중에 고려 활용하시든지
또 위에 따랭이에 뭐 멋진 전원주택 하나 짓든지 뭐 그거는 뭐 소비자들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현장 방송 다 했고요. 또 사무실 보충 설명 갑니다. 카카오지도 토지 이용객 한글은 보러 가입시다. 자, 아까 전에 그 매물에서 내려오면 그 말이 있네요. 바로 앞에 동해안도 예쁘고 공원도 조성이 잘 돼 있네. 이야. 호호, 참. 트랙이 딱 산보하기 좋은, 이거는 족구장이가 뭐야? 저 무대도 지금 설치되어져 있고, 완전히 마을 체육시설도 이래 있다, 그죠? 자, 오늘 매물은 저 산 밑에 있습니다. 빌미산 아래에 있는. 사무실 보충설명 이어나갑니다. 다음 카카오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빌무산 해발 780m 고지에 있는 중턱쯤에 있는 이 땅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할 만한 땅입니다. 막장입니다. 남강서도 받지 않는 찐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벽지 면소재지고요. 여기가 이제 성주 읍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서계대 산병원이 있는 위치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벽진면 소재지 약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성주 읍내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저쪽이 어디고, 저 성서 계대 동산병원까지 약 45분,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뭐 1시간 안이기 때문에 전체 차 먹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커졌나?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완전히 뭐 막장입니다. 막장이기 때문에 완전 남간서도 받지 않고 멋집니다. 멋지고 2차선 도로를 타고 와가지고 선악마을에서 바로 좌회전. 선악마을에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쭉 와가지고 첫 번째 마을을 지나가지고 두 번째 마을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마을에서 직진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마을을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커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오늘 매물까지 바로 들어옵니다. 벽진면 소재지 10분, 성주읍내 20분 안에 들어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고요. 두 필지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고압선이 지금 뒤쪽에 지나갔는데요. 그러나 저러나 수목이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고압선이 지나가는데요. 예, 우리 땅까지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선 때문에 뭐 이 땅이 좋으니 나쁘니 할 이유는 없다. 살짝 보면 보이는데, 단디 보면 보이는데 그렇게 혐오스럽거나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고압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급수 도랑물이 철철철철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곡 좋더라. 오늘 버들치도 많고요. 노가 확 잡아가지고 뭐 면도끼리면 막 좋겠더라. 자, 어쨌든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보자. 저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향이라고 하면 뭐 좌향이 뭐고 가만 앉아서 바라보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이고요. 그 다음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정서향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정동향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러면 위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5시 방향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땅은 앞에 보면 이렇게 벽면이 있잖아요. 벽면이 있는 부분은 우리 땅 아닙니다. 그래서 거실이 적닥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따랭이, 두 번째 따랭이, 자,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첫 번째 따랭이, 두 번째 따랭이 사이에 보면은 또 이게 밭두렁이 있죠. 밭두렁이 있는 게 여기 이제 벽면이 조금 심하지. 예, 앞에 여기는 이제 우리 땅이 아이딱하는. 그래서 우리 땅은 벽면이 그렇게 심한 거는 아니다. 센터에 벽면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하우스하고 주차 공간이 있거든요.
뒤쪽에 그 빌무산 62만 평 산을 조금 우리 땅이 깔가묶고 있다. 내가 깔가묶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평수는 990평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1급수 도랑물이 철철철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땅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 병상 하나 깔아놓고 삼겹살, 소주, 막걸리 한잔 딱 땡기면 좋겠더라고요. 술이 저절로 철철철 넘어가겠더라.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슬이 길어도 뭐 이해하여서 오늘 나술 한 명 했습니다. 자, 경북 성주군 벽지면 봉황리 671, 672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땅은 있고,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지금 보면은 3273제곱미터 990평입니다. 그리고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오고요.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소, 염소 뭐 이런 거 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진짜 미면 안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건폐율을 한번 볼까요? 일단 건폐율. 아, 좀 전에 설명했지만 건폐율 20에 용적률, 용적률은 없네. 건물은 지금 4층, 1, 2, 3, 4, 5층까지 그림 그려져 있는데요. 건물은 뭐 2층, 3층까지 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땅 행위자를 한번 볼까요? 자, 행위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집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문제 아시죠? 공간, 외교관들. 지금 거치하는 공간입니다. 공간도 된다 하는데 이 골짜기 공간지가 어쩌려고 그죠?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2종으로 넘어갈게요. 1종은 취합하고 제2종으로 넘어갈게요. 자, 2종. 2종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네. 2종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제가 좀 파리바게트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방, 미스양 안 된다. 미스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식당 안 된다. 그죠? 집 밖에 안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크게 한번 볼까요? 땅? 짜잔, 도면을 크게 볼게요. 오늘 우리 땅은 두 필지입니다. 한 필지. 672, 671. 그리고 우리 땅 사이로 보면은, 사이로 보면은 하천이 이래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이 이래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하천입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실제 평수는 좀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천이에요, 하천. 이만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땅은 실평수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정말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사무실 보충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자,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 땅이 아니고요. 우리 땅 허실은 요금이 되고 요 중간에 있는 땅이 허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첫 번째, 두 번째, 두 땅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 1번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2번 땅에다가 샤인머스켓이라든지 고소득 작물을 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자, 다음 것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리고 우리 땅,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인근 산을 조금 우리가 침범을 했어요. 조금 더 침범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이 범면이 우리 땅 안에 있는 범면이기 때문에 조금 허실이 좀 있는데 이것으로 상쇄를 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땅 옆으로 이렇게 1급수 또랑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설명 다 드렸습니다. 심사숙고 하시고요. 뷰가 정말 좋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뷰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도 자연인이다. 나는 정말로 멋진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 요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신속 정확하게 전화 주시고요. 부동산 굿이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낮술을 한 명 했지만 해가 보이고 말이 좀 어눌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술 한 병 안 먹고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나이건 술 한 잔 안 먹고 의사.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